네, 안녕하십니까. 야매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웹에 관련된 그 좀 생소한 HAR, 웹 HTTP 아카이브라는 것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그 레이턴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요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전에 저희가 이제 ICE라는 그 인증 서버가 있었는데, 이게 페이지가 늦게 뜨는 거예요. 초기 로그인할 때 페이지가. 그래서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좀 보니까 그 브라우저에서 이런 화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컴포넌트별로 어떤 시간이 쭉 나오는 이런 게 있길래,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느리다고 고객분들이, 핑도 잘 가고, 이제 뭐 큰 문제 없는데, 느려요. 그럴 때. 그 사실 그 네트워크 문제가 아닐 수 확률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디가 느린지 왜 느린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시스코에서 이제 Thousand Eyes라고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원래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띄워올라 그랬어요. 이게 보시면 그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도 되고 파이어폭스 되는데 보시면 More Tools에서 그 디벨로퍼 툴 가시면 여기서 네트워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창이 이렇게 하면 조그맣게 뜰 거예요. 저희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특정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컴포넌트별로 쭉 나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여기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임포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브라우저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웹을 찾게 되었죠. 근데 방법은 이제 찾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HAR이란 게 뭐냐면 보신 것처럼 위키에 의하면 HTTP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JSON 타입이에요. JSON 타입이고 웹 브라우저가 다운받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또 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얘인데 보시면 엔트리별로 이제 컴포넌트별로 쭉 나오는데 컴포넌트 굉장히 많거든요. 웹페이지 한 개를 띄우면 구글 페이지가 굉장히 간단하지 예를 들어 다음이나 뭐 특정한 페이지를 띄우면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쭉 뭐 정보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은 타이밍에서 뭐 웨이트, 리시브, 커넥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심을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요런 이제 것들을 로그를 제가 실제 긁어 보면 로그를 볼게요. 요 파일을 볼게요, 한번. 이 파일을 JSON 뷰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를 보면 쭉 나오죠. 아까 엔트리즈에서 쭉 수십 개의 컴포넌트 나오고 각각의 이제 스타트 타임이랑 타이밍의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구글은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온 정보 중에서 얘네들이 크게 세 가지를 좀 따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수많은 것들의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커넥트입니다. 이게 아마 큐가 돼 있거나 그런 타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라고 나오죠. 웨이트 나오죠. 웨이트 죄송합니다. 웨이트가 나오는데 웨이트는 TTFB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어는 까먹었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내고 실제 첫 번째 받을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네트워크 레이턴시랑 이제 서버 단위나 그쪽의 레이턴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시브. 이 리시브는 실제 컨텐츠를 다운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HAR 파일에서 저희가 크게 웨이트, 리시브, 커넥트를 제가 따가지고 이것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긴 하는데 보시면 너무 작게 나오고 일일이 대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알기 쉽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한 건데, 이 HAR 파일을 얻으려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브라우저 map proxy. 그래서 BMP라고 사람들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결과가 저한테는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셀레니움 와이어라는 그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갖다가 썼는데, 이게 조금 더 신뢰성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BMP나 셀레니움 와이어나 전부 다 셀레니움이라는 그웹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4년인가 5년 전에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동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걸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PC에서 할 때는 이거 띄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냐 브라우저가 뜨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저희가 파이썬에서 하거나 CentOS에서 하거나 할 때는 브라우저 띄우면 안 되잖아요. 띄울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헤드리스라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리스 뭐 이렇게 띄우는 거 없이 하는 옵션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데모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게 일단 파일에 들어가고요. 어디 있냐? 아, 저걸 해야죠. 일단은 들어가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영구로 치는 이유가 레이턴시가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쉬워서 치는 거고요. 이렇게 치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제 쭉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이 쭉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한 칸이 200ml입니다. 그리고 그레이가 회색이 이제 PC에서 큐 시간, 녹색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패킷 보내고 봤을 때까지 시간, 그다음에 녹색, 파란색이 다운로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눈에 확 보이시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이 네트워크 타임이 굉장히 길구나. 당연히 영국까지 가니까 좀 길죠. 그리고 이 표에도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이 HTML 파일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을 제가 따로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각각은 이제 표입니다. 사실은 표의 폭을 조절해가지고 트리그를 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대체로 이 다운로드 시간은 짧은데, 얘는 기네요. 얘는 GStatics. 여기부터 GStatics는 아마 이제 서비스랑 관련 없는 어떤 그 구글이 따가는 그런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러기 위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쭉 보여서 아마 사내 서비스를 하시는데 뭐가 느려요, 자꾸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이제 툴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제 되시겠죠? 그리고요, 플로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은 간단한데, 제가 이 HR 파일을 구하는 그런 그 툴을 얻기 위해서 어려웠지, 사실 프로그램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URL을 받죠. HTTP든 아니든 이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HR 파일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셀레니움 와이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일을 만들면서 이제 아이템을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이제 뭐 HTML이든 뭐 JPG든 PNG든 해서 커넥트, 웨이트, 리시브 세 가지를 따서 이제 왼쪽에 적으면서 오른쪽에는 이제 표로 쭉 만들죠. 그렇게 하고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제 부르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 계산할 때 저희가 유닉스로 타임 바꾼 것도 있고 HTML 맞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하면 다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2달 전에 이거 가지고 조금
고생이 아니라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파이썰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래픽 툴 같은 걸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요. 그다음에 자 보시면 먼저 이거를 하려면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고요. 이거 제가 이제 CentOS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드라이버 까시고 파이썬에서는 아마 셀레늄 와이어만 깔면 셀레늄도 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보시면 셀레늄 와이어만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받죠. 인풋으로 주소를 받고 여기들은 이제 셀레늄 와이어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것들인데 보시면 서티피케이션도 혹시 모르니까 이그노 시켜놨고 사실은 뭐 카피앤페이스트한 거라서 저도 뜻을 잘 모릅니다. SS 넣었고요. 그다음에 GPU 디세이블을 뭐 있길래 저도 했습니다. GPU를 없는 PC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GPU가 없네요. 그래픽 카드는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은 이제 구해서 이 시간으로 이제 파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행하고 나면 어딨냐? 나와라 710. 이렇게 템포 파일을 만들어서 그 HAR 파일이랑 이 HTML 파일들을 전부 다 남겨두거든요. 나중에 이제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뭐 디렉토리 패스 그냥 템포 폴더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그 세이브 하네요. 보시면 요거 이쪽에서 저기 HAR 파일 얻어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뜬금없이 중간에 유닉스 타임이라는 모듈이라고 그러나요? 펑션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했냐면 그 패킷을 보낸 시간과 받은 시간 막 그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10분초로 계산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닉스 타임으로 해서 계산하면 편하니까 사칭해서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다시 열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이슨 가지고 이제 뭐 모시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HTML 파일을 제가 프레임으로 만들어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 시간 플러스 프레임이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파일 네임이고요. left right. 그래서 왼쪽 창 오른쪽 창. 왼쪽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딨냐? 요거 표. 오른쪽에도 표인데 이제 그래프로 나온 표. 이렇게 이제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HTML 관련된 부분입니다. 쭉 HTML 이제 기본적인 거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JSON 하나하나 컴포넌트 아까 이제 HAR에서 컴포넌트별로 들어가서 중요한 게 저희가 커넥트, 웨이트, 리시브 이런 걸 땁니다. 따서 이제 왼편에다가 넣고 오른편에는 이제 그 폭으로 해서 넣는 그런 트릭이 이제 이쪽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깔이에요. 그레이, 뭐 그린, 블루 이런 색깔 같은 것을 넣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표의 폭을 가지고 조절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다 만들고 나면 HTML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불러서 끝!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최근에 만들었던 코드 중에서는 이게 제가 2달 전에 만들었거든요. 2달 전에 만들었던 코드인데 최근이란 게 작년? 올해 정도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HAR 파일 얻는 것도 뭐그 뭐냐 아까 프락시 파일 하다가 바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그 파이썬으로 하다가 아니 파이썬 모듈을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도 HTML로 그냥 어디서나 할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아까 데모를 보셨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이제 고민할 거랑 다음에 할게 뭐냐면 이게 이 결과치가 셀레니아 와이어로 받은 결과치가 진짜 그 실제 브라우저가 하는 것들랑 이제 비슷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드를 PC에 심어서 왜냐면 내 PC에서 실행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내 PC에서 할 때는 그냥 나는 그냥 와이 저기 뭐냐 HAR 파일을 받아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남의 PC에 넣어서 넣으려면 이제 EXE 파일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위치에 이걸 박아두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 스위치가 온라인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의 Thousand Eyes라는 그 솔루션을 쓰면 되는데, 폐쇄마의 경우에는 카탈리스트에다가 이거 박으면 어떨까 싶은데, 카탈리스트가 이제 그 게스트쉘이 있는데 게스트쉘이 용량 작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셀레니엄 와이어 한번 임포트 시키니까 인스톨하니까 용량이 작아서 안 됐고요. 그래서 SSID, SSD를 이제 시스코에 계신 분이 구해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두꺼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넥서스는 게스트쉘 될것 같아요. 그리고 ISL 4000이라는 시스코 이제 많이 쓰는 라우터 같은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한번 올리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뭐 지점이 있으면 지점단 네트워크 장비 항상 켜져 있잖아요. 거기서 IP SLA 같은 걸로 원격지 모니터링하고 실제 서비스도 모니터링하고 하는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3월 어느 순간부터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하나 지금 5월 달이죠. 3월 달에 하나 올리고 5월 달에 하나 올렸나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저희 이랩겸 스튜디오가 좀 옮기기도 하고 중간에 장비가 없어 장비를 이제 뭐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라 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정리하다 보니까 두달 전에 짠 코드를 지금 정리해서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요네 가지 정도 해가지고 아 5월 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매 김선생이었습니다. 안녕.